안녕하십니까. 초벌심 자격문 제52회 차 서기록입니다. 오늘은 온효대사 발심 수행장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참다운 발심을 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다가 멈췄는데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환신 부정이 오능섭지근 이라여 풍대산 보리사동이 일어나 생활의 쾌락만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근의 욕구를 잘 막으면 모든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죠, 육근. 육근이다라고 하면 눈, 귀, 코, 혀, 몸뜻의 뿌리다 이렇게 보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이 추구하는 욕구를 잘 막으면 마치 바람이 큰 산을 어찌하지 못하듯이 삿된 움직임도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아무리 주변에 어떤 여건이 일어나고 혼돈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육근 여섯 도종만 잘 단속을 하면요, 마치 아무리 센 바람이 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흔들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극락의 삶으로 살 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효대사 참다운 발심을 하라는 데 대해서 살펴보다 끝났는데요. 참다운 발심을 해라. 바르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오미충이 불변정에 응달하여 성중사문이 불변정이니라 해서 버러지가 더럽다고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계행이 없는 사문행자 성현내가 싫어한다. 계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도 했지만 교육은 계율이다라고 하는 건데, 계율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 사람으로서 행할 일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계여요. 뭐 흔히들 뭐 우리 근본사계가 살도망, 또 오계까지 하면 주 이렇게 되는데,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걸 하지 마라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도에 어긋나게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도에 어긋나게 하지 마라. 그것이 지범계 차법인데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도리를 지키고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고 승려로서 승려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계행이죠. 그래서 올바른 계행 없는 사문행자 성현내가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세간원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재니 세상 소란 저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자 하늘나라 한다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우리가 저승에 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이 탐진치가 결국 뭐예요? 업을 만들어가지고 육도윤회를 하는데 삼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나고 수라에 나고 또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그다음에 축생이 되고 아귀가 되고 그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많이 내면 탐욕을 많이 내면 결국 뭐예요? 아귀에 떨어지고 성냄을 많이 내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탐욕을 적게 내면은
적게 내고 십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난단 말이죠. 또 성냄이 적으면 성냄이 낮다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아, 내가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지 하면서 자제할 줄 알면 사람이 돼. 어리석음도 어느 정도 깨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른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또 좋은 일을 한다. 공한 이치를 터득했는데 어쩌다 공함이 욕심으로 변했다. 이런 여건이 되면 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리석으면 수라가 되고 많이 어리석으면 축생이 돼요. 성을 조금 내면 사람이 되고 많이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탐욕이 조금이면 천상에 나고 탐욕이 많으면 축생이 악귀가 되는데 바로 이걸 삼선도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 소란져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하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삼선도의 천상에 나는 걸 뜻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탐욕이 적었을 때 가는 곳이. 그래서 세상 소란져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계 지키는 청정수행 가장 좋은 사다리니 이랬어요. 바로 계율을 지켜서 청정수행을 하다 보면 바로 천상에 나는 좋은 사다리가 된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삼선도에 삼악도에 다 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에서 해탈하라고 그랬어요. 벗어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탐진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바른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청정수행, 청정수행을 해라 그러면 버리고 비우는 것이 청정수행이에요. 청정수행은 여러분들은 뭐 쌓고 모으는 수행하잖아. 뭘 이루게 해달라. 뭘 몇 번은 읽으면 되고 몇 번 쓰면. 그게 전부 청정수행. 버리고 비우는 수행이 아니라 탐욕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법이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청정수행을 해야 되고 바른 도리를 지키면 바로 천상에 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 푸구상공이라 했어요.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였고 못 날듯이. 자, 날개 다친 장에 있는 새가 거북이였고 못 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로서 할 일을 못하면 자식이 자식으로서 바른 수행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문제 있는 아기들 가정에 보면 부모가 문제가 있지요.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거의 문제가 없는 집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날개가 꺾어진 장에 있는 새가 거북이였고 못 날듯이 파괴하여 타락한 이 나무의 구제할 수 없네. 이러세요. 파괴했어요. 파괴. 쉽게 얘기하면 승려 자격을 박탈했어요. 요즘은 뭐 승려 자격 박탈되는 행을 했어도 박탈 안 되는 사람도 참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다니니까 다 대단한 스님인 줄 알고 더군다나 큰 절에 있는 스님일수록 큰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랬는데 또 큰 스님이라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그래? 배우는 게 있어서 그래? 아니, 지 뻑이려고 그래. 나 어느 절에 다녀? 어느 종단에 다녀? 뻑이려고. 이런 타락한 자들은 남의 구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 냉정히 생각해봐. 뭐 배웠는데? 맨날 가면 뭐 하라고 하고 뭐 가져오라고나 하지. 뭘 배웠어? 비우고 버리는 거 배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비우고 버리는 가르침인데 비우고 버리는 거 얼마나 배웠어? 다 뭐 이루게 해준다. 뭐 한 가지 소원은 이루게 해준다. 뭐를 몇 번 써라. 뭐를 읽어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얼마 가져와라. 왜 갖다 줘요? 자기 탐욕심 채우려고 하잖아. 불교 수행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자죄 미탈 타죄 불속이라 연 기무게 행하고 수타 공급이리요. 나의 죄도 못 벗고서 남의 죄를 어찌하며 지계 수행 못하는 이가 공양시추 어찌 받나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은 누구든지 뭐 응공이 되라고 그랬어. 응공. 응공은 마땅응자에다가 바칠공이에요. 마땅이 뭐예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라.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는 사줄 필요 없어. 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시주하고 싶어지고 뭔가 도와서 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 아, 저 소용없어. 저 사람 나쁜 짓에만 써. 라고 해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이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시주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죽을 얻어먹을지라도 그 죽을 얻어먹을 그런 자격을 갖추어라. 은공이어요. 그래서 나의 죄도 못 벗고서 남의 죄를 어찌하며 또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뭐 바르게 살아라, 보시를 하고 살아라,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하면서 자기는 다 남의 명의로 차명계좌로 돈 빼돌리고 부동산 사놓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불자들한테는 자비를 하라 그러면서 자기부터 자비를 하다 보면 불자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비보시하는 건 불자들이 할게 아니라 승려부터 해야 돼요. 승려부터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툭툭 털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불자들도 따라하는 거지요. 자기는 쌓고 모으고 제3자 명의로 재산 축적하고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자들한테는 시주해라, 보시해라, 선업공덕 지어라. 웃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의 죄도 못 벗고서 남의 죄를 어찌하며 지계 수행 못하느니 그런 것도 바르게 못하는 자들이 무슨 공양 시주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보라. 닦지 않는 헌몸뚱이 길러봐도 이겁고 그러지 않아요? 거품인 듯뜬 목숨을 아껴본들 쓸데 있나? 목숨이든 몸뚱이든 내것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고요. 내가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본전 뽑아야지요. 써먹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써먹어야 돼요. 좋은 일에 써먹고 굳은 일에 써먹고 부지런히 써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금전체 축제나 아니면 부동산 축제나 아니면 몸뚱이 축제 혀가 맛을 분별하면 참 사람 요사스러워지는데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더 따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닦지 않는 헛몸뚱이 길러봐도 이익이 없다. 근데 몸뚱이만 길르고 있어. 몸뚱이만 길르는 게 아니죠. 가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산더미 같이 창고에 쌓아놓고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거품인 듯뜬 목숨을 아껴본들 쓸데 있나? 거품과 같은 우리의 목숨인데 아낀다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바로 우리 몸은 부정하다는 거 알아서 몸에 빠지지 말아라고 사념체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신수신법이라라고 해서 몸은 부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받는 거 감각작용은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하고 세상의 모든 법은 무아하다. 이런 이치를 공부한 사람이 자기의 실천행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탓하고 남에게 바라고 자기 자신 닦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쓸데없는 헛몸뚱이 기르고 다 거품으로 돌아가는 목숨 절절매고 망용상덕하여 능인장구하고 기사좌좌하여 영배용락이니라. 성현의 덕을 바라거든. 성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거든. 난행, 고행, 길이 참고, 어려운 행, 또 고행, 길이 참고, 부처 자리 기약하여 오욕해락 쳐버리세. 부처 자리는 뭐예요? 열반나게 세계잖아요. 정멸공 아니에요. 열반적정의 자리 아니에요. 공안 자리에요. 청정한 자리에요. 이 청정함을 터득하기 위해서 바로 보여요. 오욕회락 쳐버리자. 오욕회락은 뭐예요? 오욕락. 명예, 권력, 재물. 그 다음에 식욕, 색욕, 수면욕. 대부분 우리가 욕락을 부리는 게 오욕락이란 말이에요. 오욕락이 어디에서 나와요? 눈, 귀, 코, 요, 몸에서 나와요. 오근에서 나와요. 오근을 바로 우리가 눈, 귀, 코, 요, 몸을 제약을 하면 그런 게 달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재로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욕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자리를 이루려면 다 비우고 버려야 돼요. 채우고 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자심정하면 제천 공천하고 토인연색하면 선신사기하나니 닦는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을 찬탄하고 모든 하늘이 어디어요? 욕계 육천이지. 왜? 욕계 육천이 눈 입고 혀 몸뜻의 세계예요. 예를 들면 뭐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욕계육천이지만 욕계육천은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눈, 귀, 코, 입, 몸뜻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욕심의 세계에 있는 바로 하늘,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역량의 천인들이, 천상락에 있는 천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찬탄한다. 닦는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 찬탄하고, 모든 하늘, 욕계 육천, 하늘 찬탄하고, 도 닦느니 탐색하면 선신들이 떠나가네. 도 닦는 이가 세계 탐욕이 빠지는 게 세계. 물질, 형상 있는 거, 쌓고 모으는 거, 여기에 뭐예요? 탐욕심이 일어나면 뭐예요? 바른 선신들이 떠나간다. 선한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4대 훌산이라 불보구준이 금을석이라 파행 초재 인자라고 해서 4대로 된 흩어질 몸 그래서 4대 뭐가 4대예요? 우리는 바로 지수가 지수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우리 열기는 불로 돌아가요.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대 색신 또는 4대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인연이 돼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 4대 육신이 다 흩어지지요. 지수와풍으로 흩어져요. 몇 날이나 보존하겠느냐. 뭐 최고 해봤자 뭐 100년 정도뿐이 뭐더 되겠어요. 100년이라고 해봤자 우주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주의 한 시간이 지구의 42년이다라고 했을 때 우주의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지요. 뭐 얼마나 보존하겠냐. 벌써 이미 늦었거니 어서 빨리 마음 닦으세.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시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도 모르고 탐착심을 내서 싸우고 시비분별 집착해서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 우리는 다 죽어가요. 좋은 말만 하기에도 짧은 세월, 좋은 생각만 가지기에도 짧은 세월이에요. 바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에도 짧은 세월. 왜 굳이 고통하고 번뇌하고 어려움 겪고 탐진치에 빠져서 헤매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빨리 마음 닦자. 탐진치도 마음으로 없애고 육근의 도적도 결국 마음 다스려 없애는 거예요. 다 다스려 없애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청정함으로 돌아가자. 세라구고 언을 허탐 착재하며 일인장락이 언을 하불수재료 그랬어요. 고생이 따르는 세간용락 무엇하러 애착하나. 한번 참아 얻는 긴낙 어찌하여 닦지 않나 그러죠. 전부 고통이에요. 세간에서 추구하는 것.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애착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참아서 청정함을 만들면 전부 뭐예요? 즐거움 형성이 되는데 왜 닦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왜? 그래서 도인 탐은 시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소니라 그랬어요. 도 닦는 이가 탐심을 내면 부끄럽지 아니한가? 출가하여 부자 되는 자를 뜻 있는 이는 보고 웃는다. 도 닦는 이가 탐심을 내면 부끄럽지 아니한가? 원효대사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스님들 보면 누가 뭐 천도제 얼마짜리 지냈다. 누가 한 달에 뭐 천도제 몇개 한다.
나한 달에 수입이 얼마다. 뭐 우리 1년의 수익이 얼마다. 이거 가지고 논하는 스님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도제 많이 하면 큰 스님이고 비싼 천도제 해봤다라고 나 1억짜리 했어. 그러면 힘주고 다니고 아난 3천만 원짜리까지 뿐이 못 해봤는데 그럼 고개 숙이고 이런 스님들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내려고 했으면. 그럼 그 돈을 내고 해있다라고 하면 과연 결과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예요. 스님들한테 그런 걸 부탁할 때는 공증을 세워서 해라. 만약에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3배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로 고소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해라. 그럼 아마 할 사람이 몇 사람 안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땅을 얼만큼 샀느니, 뭐, 나 건물 얼마짜리 샀느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출가하여 부자 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바르게 있는 사람들은 보고 웃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스님들은 그거 가지고 폼내고, 뻐기고, 자랑 삼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원효 스님 시대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가 보죠. 원효 스님 이런 글귀 남겨놓고 보면. 근데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고 향 들고 다니고 이런 스님들을 많이 쫓았다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좀 혜택 좀 받을까 하고. 요즘도 큰 절에 출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혜택 좀 보려고 큰 절로 출가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연세자신 분들한테 가잖아요.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그절 주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사회나 뭐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속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속이 세간이 출세간과 같아서 공의 이치를 터득해서 진속불이어야지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진계가 속계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진속불이가 돼요. 아, 참 답답하지요. 다음 세 번째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모르겠어요. 저는 원효 스님 뭐 가르침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또 혹시 듣고 불만 있는 스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맞아, 맞아. 그래, 부처님 가르침이 그랬어. 원효대사 스님이 그랬어. 아, 그 스님 되게 훌륭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비리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또 어떤 분은 또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전화를 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전화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차은부진인데 탐착불이하며 제이무진이니 부단애착하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끝없는데 어이 그리 탐착하나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탐착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효 스님이 이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열불이 이제 천불로 변해가. 그래서 이런 말씀 끝없는데 어이 그리 탐착하나 다음 미루면서 그지없이 끝알리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죽을 사람들이 내일로 미뤄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천지파량 신주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태기를 다 하는데 부처님께 묻지 않아요. 왜 죽는 날을 태기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걸 물어요. 여러분들 언제 결혼하면 좋다, 뭐 언제 이사하면 좋다는 다 따지는데 죽는 날 태기해가지고 죽는 사람 봤어요?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럼 좋은 날을 다 가리고 이사하고 태기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이사 가서 망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천지파량 신주경을 덜 읽어서 그러나? 아니면 기도 연부를 덜 해서 그러나? 우리 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일해서 그렇다. 그래서 불방일경에 보면 성공의 근원은 뭐예요? 방일하지 않는 데 있다. 게으르지 않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미루면서 그지없이 끄달리기만 한다. 그랬어요. 차사무한이며 세사불사하네. 피모무제언을 철심부이로다라고 했어요. 세상 일이 한이 없는데 세속 일을 못 버리고 하고만은 세상 잔꾀의 끈을 생각 못하느냐. 얼마나 오녀대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냐는 얘기예요. 세상 일이 끝이 없는데 세속 일을 못 버려. 수행자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온이 공안이지 깨달아가지고, 응? 색수상 행식은 다 공하니까 중생들이 고통받으면 그건 전부 오온이 공하다니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가르침대로 오온이 공하니치 알아서 일체 고통관난을 건너가라. 이런 거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참 힘듭디다. 아들 뭐 재앙 소멸해주고 요번에 합격기도 해준다라고 하면 돈도 잘 주고 오기도 잘 오는데 다 번뇌 끊고 공부의 사자로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 하나 없는데 세속 일을 못 버려요. 그리고 그 많은 세상 잔꾀 끊을 생각 못한 잔꾀는 왜 생기는 거예요? 탐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챙기려고? 이거 왜못 끊느냐는 얘기예요. 원효스님은 금일 부진언을 조학 읽다 하고 명일 무진언을 작선 일소하며 오늘 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얼마 없네. 우리 불자님들 착하게 살아가세요. 아이고 스님 저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데요. 뭘 착해? 아이고 저희 집에 스님들 목탁 치면서 마마냐 하고선 오면 저 시주 다요. 불쌍한 사람 보면 시주 다요. 몇 번이나 했어? 한 너댓 번 했을걸요. 그럼 잘못한 건몇 번이야? 아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야. 그렇게 따져보면 잘못하는 건 4,000번이고 잘하는 건 4가지인데, 쥐는 그 4가지에 빠져서 평생 착하게만 사는 줄 알아.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쁜 짓은 무궁무진하게 해.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그러면서 착한 일은 뭐예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랴. 지금 이거 들으면서 ARS 한번 눌러봐. CMS 한번 하든지. 내일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뭐요? 나 BTN에다 많이 했어요. 몇번 했는데, 그럼. 3번이요. 아이고, 참. 착한 일은 신랑한테 웃어주는 거, 자식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웃어주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용서 못 하잖아. 금년 부진언을 무한번뇌하며 내년 무진언을 부진부제로다. 금년 1년 또 1년을 번뇌 속에 한량없고 언제까지 번뇌가 끊이지 않아요? 아마 죽고 나서도 번뇌 못 끊을 거예요. 죽고 나서도. 번뇌 없이 죽으면 천도제할 필요 있어요? 없어. 왜 자식들 못할 일 시켜? 번뇌가 하나도 없이 죽어봐. 지옥에 가겠어? 내년 무진언은 부진보제로다. 내년으로 밀고 미뤄 보리증진 못하느라. 시시 이하야 속경이라 하고 일일 이하야 속경월에 하며. 찰나찰나 시간시간 낮과 밤이 참 잠깐 흘러서 하루하루 번개처럼 보름 한달 훌쩍 가니 참 세월 빠릅디다. 어째 그리 빠른지 몰라. 나 65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어느새 힘이 없어지고 머리에 흰 백설이 다 덮어앉았고 그동안 살아온 거 생각하면 남한테 눈만 끼친 것 같고 부모한테 죄만 진거 없고, 은사님한테 죄만 진거 없고, 지금 우리 불자님들한테 빚만 지고 있는 거 없고,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뭔, 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 응? 찰나찰나, 응? 시간시간이 낮과 밤이 잠깐 흘러서 하루하루 번개처럼 보름 한달 훌쩍 가버려.
월월이하고 홀레년지하고 년년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한 달 한 달 쉬지 않고 홀연 1년 지나가서 한해 뒤에 거듭하여 문득 죽음 닥쳐오네. 나는 일요일 토요일보다 해도 난 쉬고 안 떴으면 좋겠어. 해안 뜨는 날은 날짜도 안 가는 거고 시간도 안 가는 걸로.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해 뒤에 거듭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이 우리 죽음 닥쳐오잖아. 팍업을 행이여 노인불수라 와생의 태하고 좌기 난식이니라. 깨진 술에 굴러갈까 늙은 몸이 닦을 건가. 누워 게름 앉아 혼미 망상 많이 어지럽네. 아이고 스님 제가 나이 먹어서 그전 같지 않아가지고 들으면 금방 잊어먹고 금방 잊어먹고 두번 들으면 되지. 두번 들어서 금방 잊어먹으면 세번 들으면 되고. 안 잊어먹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 머리 뽀개졌지 벌써. 잊어먹으니까 사는 게요. 잘 잊어먹으면 더 열심히 보면 되지. 기생불수원을 허과이래 하며 기활공신이여 일생불수. 얼마나 살겠기에 낮과 밤을 헛보내며 살 날이 며칠이 일생을 닦지 않나. 지금도 몸이 찌뿌둥하다고 누워서 잠자는 사람 있어잉? 감기 좀 걸렸다고 출근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 있어잉? 하루에 4년제 대학 간 사람은 4시간 이상 잠못 간대.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서 세상 잘 살기를 바라면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깨어나. 살 날이 며칠이 일생을 닦잖아. 나이만 채울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오래 살아. 신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와 막근 급포며 막속 급포하. 헛된 이몸 죽은 뒤에 다음 생을 의하나 생각하면 급하구나. 생각하면 급하구나. 이렇게 해도 아직도 뭐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쓰고 읽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편할까? 내가 어떻게 힘을 쓰면 내 주변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은 편할까? 이런 생각해. 그게 금강경, 법화경 수백 번, 수천 번 쓰는 것보다 나. 한번그 생각하는 게. 자, 잠들 하시고. 강하게 불상궁행이면 위구조선이 일어나 무화이미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실천행을 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선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 물에 던져놓으면 입만 동동 떠요. 입만. 송불 열심히 관세음보살 찾는 사람 해놓으면 입만 동동 뜹니다. 마음이 깨쳐야지. 입에서 불불불불 한다고 해서 입에서 불 나는 거 아니야. 입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해서 관세음보살 되는 거 아니고 입으로 지장보살, 지장보살해서 지장보살 되는 것도 아니고 업장소멸 되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초발심작용 52회차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야운선사 작용문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발심작용문 52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